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복사화법입니다. 설득을 잘하려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받아야 되고요. 그 호감은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은데, 정보도 없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하는데요. 그 사람의 내용, 그 사람 말의 속도, 스피드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사화법입니다. 경청화법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질문하십시오. 대답을 하면 거기다가 구나만 붙이시면 됩니다.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대화의 어려움을 겪어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지석진 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집에 가면 퀴즈 프로그램 푸는 것 같대요. 아내가 화가 나 있으면, 아니, 여보, 왜, 뭐 화났어? 그러면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맞추라는 얘기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해요. 내가 왜 그러게? 자꾸 여자분들께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모르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여보가 왜 화났을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끌어나가는 건데요. 이제 상황을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정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참 희한한 건요, 머리 앞에 조금만 말아 올려도 그걸 맞추기를 바라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잘 모르잖아요. 못 맞춥니다. 이제 아마 미용실에서 머리를 좀 만졌는데,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그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내가. 열받으니까. 아, 여보! 나뭐 변한 거 없어?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분들은 못 알아봅니다. 이럴 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바로 질문했잖아요. 내가 못 알아들었죠? 그럼 다시 질문하면 됩니다. 아, 여보, 뭐 변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자, 질문했는데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질문을 또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답을 알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얘기합니다. 아, 나 머리 했잖아. 자, 대답했어요. 그럼 거기에 뒤에 구나만 붙이면 됩니다. 아, 머리 했구나. 자, 대화가 됐죠? 여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어디서 했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거기서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되물어 봅니다. 어디서 했는데? 자, 본인은 답을 알죠? 얘기합니다. 아, 이 아파트 입구에 되게 재밌는 이름의 미용실이 생겼다? 이름이 되게 웃긴다? 까꼬뽀꼬래. 깔깔깔깔깔깔. 자, 들은 것만 기억하십시오. 아파트 입구에 새로 미용실이 생겼구나. 아, 이름이 뭐라고? 까꼬뽀꼬라고? 하하하. 자, 똑같이 했어요. 대화를 하고 있죠. 여자가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얼마 주고 할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럼 또 물어봅니다. 얼마 주고 했는데? 2만 원 줬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만 원 줬구나. 제가 대답했으니까 구나 붙이는 겁니다. 2만 원 줬구나. 한마디 더 하면 좋죠. 싸게 했네. 여자가 물어봅니다. 여보, 나 예뻐? 자, 예쁘다. 이 정도만 해주면 대화가 됩니다. 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죠? 이번에는 아이와의 대화에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복사화법은 집에서 아이와 아내와 자식들에게 한번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직장에 가시면 좋습니다. 자, 아이가 옵니다. 아빠! 하고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은 톤으로 아이고 우리 딸! 그러면 됩니다. 아빠 이게 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어봅니다. 아이고 그게 뭘까? 자, 대답합니다. 그림 그린 거다. 어떻게 해요? 어휴, 그림 그린 거구나. 구나 붙였어요. 또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무슨 그림이게?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그림이야? 물어봤어요. 대답합니다. 해바라기 그린 거다. 자, 대답했잖아요. 구나 붙입니다. 해바라기 그린 거구나. 다시 물어봅니다. 아빠, 누가 그렸게? 자, 그럼 지가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네가 그렸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을까? 수빈이가 그렸다? 그럼, 오, 우리 딸 수빈이가 그렸구나. 이런 식으로. 자, 물어보면 물어보고 대답하면 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사법이에요. 물론, 모든 대화를 이렇게 따라하면 나중에 눈치채죠. 아이고, 우리 아빠는 맨날 내말 따라해. 저 사람 맨날 내말 따라해. 두번 가운데 한번 정도, 또는 세번 가운데 한번 정도만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상대방의 말을 따라해 보십시오. 복사법은요, 쉽습니다. 상대방의 말의 내용과 톤, 스피드, 이런 것을 같이 따라했을 때 상대방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 가운데 복사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